끔찍하게 쓰이다가 험하게 죽었구나. 낙수. 그 아이 인생이 참 추웠겠구나. 내가 불타고 있다. 그 옛날 나의 집과 부모님이 불탔던 것처럼. 도련님, 보다시피 내 몸이 타들어가는 걸 보고도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 돼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너를 살릴 생각이야.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들킬 수도 있다. 따뜻하네. 따뜻하지. 그래, 따뜻하다. 무더워. 내가 인간의 길을 빨아들였어. 무더워. 오지마 장원. 내가 복지한 거면, 네가 나를 만지면 너는 수기를 빼앗겨 죽을 거다. 송님 총수께서 김은혜 열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처럼 왜 내 운명을 그 사람이 정해요? 세상 그 누구도 내 아비라 여기지 않으사 찾을 겁니다. 희문도 열어주고 술법도 가르쳐줄 스승을 내가 내 스스로 찾아서. 네가 왜 여기 있어? 네 눈 때문에. 눈? 첫눈에 알아봤다. 나의 스승님. 허로님의 푸른 자국이 꽃처럼 피어있거든. 낙수, 네가 나의 스승이 되어주길 원해. 살아 돌아오면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살아왔구나. 나의 제자. 제자, 약속대로 살아 돌아왔으니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어. 뻔해 보이지 않고 품고 있던 마음입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지가 도련님을. 제가 무더기를 진짜로 좋아해요. 스승님, 제자가 해냈어. 그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세상으로부터 괴물을 지키는 방법도 있어. 괴물을 잘 지키고 있으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겠지. 다시 오늘 같은 일이 생기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버리고 살아라. 무더가, 죽어도 좋으면 버리지 않고 하던 거 계속해도 됩니까? 제자가 죽을 결심을 할 땐 스승님. 스승님도 함께 해야 된다고 했지. 고마워. 난 죽어도 계속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무더기도 어렵게 자백한 대로 계속해서 도련님을 죽도록 좋아해봐. 저는 도련님 덕분에 무사할 겁니다. 살아오며. 살아오며 나를 죽이려 한 자들만 놔줘. 주변에 나의 간절함을 무시하는 사람들 뿐이었어. 나를 살리려 애써 준 건.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준 거야. 네가 처음이었다. 네가 처음이었다.